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생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경제 지원이라든지 핵폐기의 구체적인 방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의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뭐 미국의 일방적인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 정도가 합의되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미국으로 분해해서 반출할 수 있었다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완전한 승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중립지역이라는 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다. 이러는 과정에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 패키지라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존 볼턴 보좌관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비핵화 의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자, 폼페이오 장관 발언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한 대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금으로는 못하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세금으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미국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제재만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요. 북한에 돈이 들어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가 기간 산업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은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해제받으면은 IMF나 월드뱅크에서 또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회생은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 국가 예산까지 쓸 필요는 없다. 미국이 국가 예산을 쓸 부분은 사실은 핵을 해체하는 비용 또는 그 핵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반출하는 비용 이런 거는 과거 우크라이나 핵협상에서 넌 루가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이미 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가능하지만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미국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 당장 북한으로서는 뭐 당장 현금을 원한다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인 부분 미국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협상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정부 예산을 통해서 현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좀 뭐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볼턴 보좌관이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쨌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핵을 반출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것을 한 번에 다 가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몇 단계 나누어서 반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번에 다 빼나가면 북한이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 몇 단계를 나눠달라는 요구사항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종적인 것을 얘기를 한 그런 셈이군요. 자, 물론 이제 핵무기 반출 요구에 북한이 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을 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 해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경제 회생의 기반을 만들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 핵을 가능한 한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나누어서 미국의 그러한 보상이 충분히 된 이후에야 마지막 핵을 반출하는 그러한 접근을 할 것인데 이 제재 해제 시점과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시점의 선후 관계가 앞으로 비핵화 과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양쪽이 다 웃고는 있지만 물밑에서는 힘겨루기가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당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